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44장과 49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별을 전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이 그들에게 그렇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을 지내는 동안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역말리 바벨론을 잡혀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벌 강가에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고향 소식을 듣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뼈에 사무친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부터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지 두고 온 고향의 개념을 넘어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곳, 즉 여호와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샤나 하바 예루살라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록 고향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노래를 부를 때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그때에 그들에게 이사야 44장 21절에 약속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의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성정을 가진 어머니라면 절대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잊으려고 하여도 잊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각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말입니다. 잊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란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짐이 아닌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나라를 잃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 잊음이 되지 아니라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잊음이 되지 아니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와서 박힙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6천년 동안 죄악에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량을 가진 죄인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사용한 지구가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20년을 넘게 탄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이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고통, 수고의 고통, 인간 관계의 고통, 배신의 고통,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가 오늘도 화이팅을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화이팅하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의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때문에, 주변 때문에, 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